안녕하세요. 저는 판타스틱에서 섹시 역할을 맡고 있는 어하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맨날 하는 말 있거든요. 나는 작지만 우린 강하다. 이건 좀 오그라드는 말인데 몸은 작고 이런데 정신력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런 공연을 버텨내고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예전에 판타 처음 공연할 때 한 달 정도는 검정머리였어요. 그리고 그 한 달 이후로 바로 이 색으로 갔는데 확실히 검정색보다 이 색이 무대 위에 제가 올라와 있을 때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좀 더 화려해 보이고 퍼포먼스가 좀 더 사는 느낌이 들어서 이 머리를 한 3년째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탈색하고 나서 머리에 바르는 게 한 5~6가지가 돼요. 이게 제가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거라던가 이렇게 공연 때 찰랑거리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머리가 엉키고 이러면은 보기가 싫어지니까 찰랑거리게 하려고 좀 그렇게 계속 들여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안수진 배우 별명은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이제 판타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별명입니다. 안정래 언니라고. 안수진 배우가 약간 모르겠어요. 점례스럽다고 해가지고 그냥 점례 언니 이렇게 부르거나 그런 것 같아요. 백승우 배우가 지어줬습니다. 추파춥스?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추파춥스 같은데? 아, 처음에 이제 제가 너무 말랐다고 이제 몸이 그 추파춥스 막대기 같다 그래가지고 추파춥스라고 지었는데 처음에는 별론데?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귀엽게 축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아,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. 네. 어화둥둥은 공백기가 좀 길었죠. 근데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는데 조만간에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에는 올해는 좀 제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. 제가 다친 데도 있고 이래서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운동하면서 개선을 하고 좀 살도 찌워볼 생각이기도 하고요. 공부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. 연기에 관련된 공부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요새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. 예쁘고.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흥미를 좀 느끼고 있어서 그런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판타스틱 많이 보러 와주세요. 찍찍.